일로 와봐. 안녕. 오늘은 놓치면 완전 후회할 너무너무 예쁜 아이템들이 가득한 봄 쇼핑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가서 쇼핑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딱 맞는 그런 봄 쇼핑하울.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전부 어플로만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저도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는데요. 과연 쇼핑에 다 성공했을지 같이 한번 뜯어봐요. 고고! 첫 번째는 자라 어플로 구매한 자라 신상 제품들입니다. 티셔츠, 가디건, 원피스 이렇게 한 종류씩 구매해봤는데요. 먼저 가디건 보여드릴게요. 짠! 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랑 옐로우 컬러 사이에 있는 보럼 컬러의 크롭 가디건인데요. 여러분, 올 시즌에 진짜 주목해야 되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브랜드 쇼핑 다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이 컬러가 안 나온 브랜드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자라, 코스, H&M 그리고 수많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지금 이 컬러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디건은 살짝 크롭 기장의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골지 무늬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가디건을 단추를 풀어서 진짜 가디건 용도로 입는 게 아니라 티셔츠 용도, 단추를 다 잠궈서 티셔츠 대신 입는 용도로 코디를 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스몰 사이즈를 구매하면은 너무 짧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핏으로 입기 위해서 일부러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요. 사실 앱으로만 구매했기 때문에 너무 크면 어쩌지 했는데 티셔츠로 입기에는 오히려 여유롭고 괜찮은 핏 같아요. 이렇게 쨍하고 팝한 컬러들을 애쉬드 컬러라고 부르는데요. 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고 얼굴도 굉장히 살아 보이기 때문에 이 제품뿐만 아니라 자라 어플 들어가면은 이 컬러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자라던 다른 브랜드던 올봄에 이 컬러 아이템 하나쯤은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이 가디건이었는데 어때요? 성공한 것 같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이렇게 숏한 기장의 데님 원피스예요. 봄이라 그런지 진짜 예쁜 데님 신제품들이 너무너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일반 청자켓 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미니스커트가 같이 달려있는 데님 원피스 제품이에요. 약간 아우터에 빳빳하고 모양이 잘 잡혀있는 느낌? 단순히 이너로 입는 원피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거 하나만 입어도 확 꾸민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각이 잘 잡힌 데님 원피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완전 따뜻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짧은 기장이니까 롱부츠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좀 따뜻해지면은 저는 빨간색 운동화랑 같이 코디하려고요. 너무 펑키하고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목끝까지 단추를 다 잠궈서 입어도 예쁘지만 단추를 좀 풀고 그냥 흰색 티셔츠 같은 거 받쳐 입은 다음에 살짝 풀어헤치고 입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올봄에 완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데님 원피스입니다. 봄에는 진짜 예쁜 데님 제품이랑 컬러풀한 아이템들이랑 함께 코디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예쁜 코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 티셔츠도 하나 구매했어요. 슉! 이거는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워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살짝 히끗히끗 이렇게 워싱이 멋스럽게 들어간 기본 반팔 티셔츠입니다. 기본 티셔츠는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워싱이 들어간 티셔츠를 청바지랑 같이 툭 코디해주면 되게 미니멀하고 멋스러운 코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 티셔츠는 하나 구매해둬야죠. 이 티셔츠는 각이 잘 잡혀있는 힘있는 소재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후드루드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넥 부분에 이 라인이 두껍게 잡혀있는 게 목 늘어짐 현상도 조금은 덜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워싱 기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일하지는 않고 살짝살짝씩 워싱이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옷, 구두, 옷, 운동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자라 코디에서 슬쩍씩 보여드렸던 구두. 특히 발 불편해서 운동화만 거의 신는다는 분들은 완전 주목하셔야 돼요. 짠! 패키지 봐, 너무 예뻐. 브랜드 쓰담슈즈라는 곳에서 나온 두 가지 구두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요 뮬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봄, 여름에 진짜 뮬 형태의 구두를 정말 즐겨 신는데요.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신어도 예쁘고 봄이랑 가을에는 예쁜 양말이랑 신어주면 너무 센스있는 코디가 가능해서 이런 뮬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봄옷이랑 코디하기 너무 좋은 화이트 컬러랑 또 굽 색깔이 완전 포인트야. 이렇게 요즘에 트렌디한 컬러 중에 하나인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멀멀하게 그냥 하얗기만 한 구두보다 이런 컬러로
코디의 포인트 주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이 구두를 신어보고 너무너무 놀란 게 진짜 세상에 이렇게 편한 구두가 있다고. 이 구두 안에 인솔이라고 하죠. 보이시나요? 이 밑창 인솔이 완전 푹신푹신해요. 인솔 두께가 10mm? 1cm나 돼가지고 진짜 신발계의 시무스 침대. 아 그리고 저처럼 구두 많이 못 신으시는 분들이 사실 구두를 오래 신었을 때 발이 아픈 특정 부분들이 있잖아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 앞부분이 쏠려가지고 아프다든지 구두를 오래 신고 있으면 발바닥에 아치 부분이 아프다든지 체중이 좀 한 군데에 쏠려가지고 발바닥이 아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안에 인솔을 보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들이 구두 신었을 때 발바닥 아파지는 특정 부분들을 안 아프게 커버해주려고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짜 신어본 구두 중에 역대급으로 편안함을 주는 구두예요. 요 검정색 기본템으로 돌려신기 너무너무 좋은 이런 데일리 슈즈 스타일의 구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아주 편한 인솔이 들어있고요. 앞코가 요렇게 네모난 스퀘어토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리본끈 달려있는 기본 펌프스는 브랜드마다 꼭 하나씩은 출시되는 무난한 인기템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피스 코디나 무난한 청바지 코디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니까요. 사실 이런 디자인은 굽이 플랫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렇게 5cm 정도의 굽이 달려있어서 키장녀분들도 부담없이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운동화처럼 푹신푹신한 제품이기 때문에 굽이 있다고 불편할 걱정은 노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쓰담 슈즈 브랜드 자체가 발볼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착화감이 안 좋을 경우에는 AS까지 책임지고 해주는 수제화 브랜드인데 그런 것 치고는 가격대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 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함이 운동화급이야. 그리고 바로 옷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브랜드는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코스의 제품인데요. 요즘에 그것도 아시죠? 코스에서 세일을 엄청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신상이랑 세일 제품이랑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짠! 약간 티셔츠랑 셔츠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이 윗부분까지는 일반 티셔츠 같아요. 스판기가 엄청 많은 소재의 화이트 컬러에 가까운 베이지색 톤? 윗부분은 그런 컬러이고요. 이 밑에 달려있는 흰색 블라우스랑 같은 재질의 포켓이에요. 이렇게 포켓 포인트가 달려있고 티셔츠랑 블라우스가 레이어드 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상의입니다. 소매는 7부 소매이고요. 단에는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거를 풀어서 조금 벌어지게 코디를 할 수도 있고요. 코스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디테일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방가르드한 핏의 네이비색 팬츠, 7부 팬츠랑 그냥 하나 툭 걸쳐주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심플함은 잃지 않으면서 조금 독특한 코디를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 툭 걸쳐주면은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탑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무려 50%를 하는 상품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완전 동일한 디자인의 다른 컬러가 올 시즌에 신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코스는 이게 특징이에요. 시즌마다 컬러만 다르게 해서 신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50%의 이 제품을 구매한 건 완전 득템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정말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컬러 있죠. 제가 사실 요즘에 너무너무 꽂혀있는 컬러이기도 한데 짠! 코스에서도 이 컬러가 나왔습니다. 아까 자라에서 보여드렸던 가디건이랑 같은 톤의 옐로우와 오렌지의 중간 톤인 애시드한 컬러 팬츠인데요. 이렇게 뒷부분은 고무줄 형태로 되어 있고 앞은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스트랩이 달려있는 팬츠입니다. 그냥 여유롭게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그런 핏의 팬츠예요. 소재 자체는 후드후드하고 얇은 면 소재라서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에요. 대신 이런 팬츠는 구김이 잘 가는 면 소재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이는 그냥 긴 기장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봄이랑 좀 맞게 9부나 8부, 7부로 입고 싶은 경우에는 밑단을 잘 접어주시면 됩니다. 롤업해서 깔끔한 톤의 양말이랑 깔끔한 스니커즈랑 같이 코디해주면은 너무너무 바지 하나만으로도 코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 컬러가 이번 SS 시즌에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꼭 주목하세요. 자, 다음은 운동화. 봄 되면 또 청바지에 센스 터지는 운동화 코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진짜 기가 막히는 운동화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아시죠? 수박언니 운동화 사랑. 짠! 무료 배송에 하루 만에 총알 배송까지 받았던 무신사에서 구매한 새로운 운동화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짠! 진짜 오랜만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매했어. 요즘에 제가 아디다스가 조금 뜸했거든요. 진짜 봄이다. 얼굴에 불 킨 것 같아. 이 운동화는 아디다스 렉시콘이라는 모델인데요. 얼마 전에 동일 모델로 올 화이트 컬러를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 씨가 신고 나와서 주목받았던 그런 운동화기도 하죠. 잠깐 감상하실게요. 저는 이 형광 그린 컬러를 제가 요즘에 너무 즐겨 입는 올 네이비 코디랑 올 블랙 코디에 정말 발에만 딱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신발을 보자마자 이런저런 코디가 마구마구 생각이 나더라고. 전체적으로 러닝화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어퍼 쪽은 레터링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아디프린이라고 적혀있는 건 달리거나 급정지를 할 때 뒤꿈치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네요. 암튼 저는 이 운동화를 네이비색 베기 팬츠에 롤업해서 코디하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 코디를 생각하고 구매했어요. 착화감도 편하고 약간 색다른 스타일의 어글리 스니커즈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정말로 애정하는 쇼핑몰의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짠! 쇼핑몰 리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완전 요즘 스타일이에요. 갬성갬성하고 시크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심플한 옷들이 가득한 쇼핑몰인데 진짜 쇼핑몰 들어가면은 썸네일들부터 완전 통장 저격.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봄을 부르는 반바지 두 개랑 청 자켓 하나를 구매했는데요. 우선 청 자켓부터 보여드리면 짠! 이 청 자켓은 완전 캐주얼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살짝 깔끔하게 입는 일반 자켓 같은 느낌 있죠? 그런 자켓인데 소재가 데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버핏 사이즈에 요즘에 입으면 진짜 예쁜 박시한 데님 아우터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단추만 띵띵띵 달려있는 카라 자체도 그냥 셔츠 형태의 작은 칼라만 달려있어요.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양쪽에 크게 두 개가 달려있고요. 이거는 안에다가 그냥 하얀색 티, 뭐 카키색 티 가지고 계신 무지티를 안쪽에 깔끔하게 받쳐서 입어주시고 겉에 그냥 이렇게 아우터로 무심하게 툭 걸쳐주면 디자인 자체는 일반 모던하고 시크한 그런 디자인인데 소재가 데님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까지 같이 더블로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버핏이 주는 기본적인 멋스러움도 있고요. 무난하게 통으로 떨어지는 이 일자핏이 살짝 중성적인 젠더리스적인 느낌도 주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올봄에 이 자켓에다가 이 반바지를 같이 코디를 하려고 하는데요. 살짝 오프화이트 컬러예요. 아주 연한 베이지색 톤이고요. 통이 넓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떨어지고 통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팬츠들이 오히려 다리가 조금 얇아 보이거든요. 내 다리 옆으로 남는 공간이 많으면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여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여유로운 핏의 팬츠인데 사실 허리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벨트를 꼭 같이 코디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리코이에서 또 굉장히 예쁜 벨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무난하면서도 진짜 깔끔한 벨트가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데 이런 블랙 앤 실버 제품이랑 브라운 앤 골드 컬러 이 제품을 두 개 다 한 번에 주문했어요. 이 팬츠에 이 벨트만 같이 코디해주고 어떤 상의를 같이 코디해줘도 너무너무 깔끔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숏팬츠를 하나 더 주문했는데요. 연청 반바지거든요. 짠! 이 반바지 핏도 비슷해요. 이 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리를 얇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팬츠입니다. 이 제품도 아까 보여드린 청 아우터랑 같이 코디를 하더라도 같은 톤의 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청청 코디를 멋스럽게 할 수 있고 그냥 흰색 반팔 티에 이 팬츠 하나만 코디해도 여름에 진짜 깔끔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톤의 연청 반바지가 많기는 한데 굳이 이 팬츠를 구매한 이유가 이 넓은 통, 그 통이 줄 수 있는 다리가 얇아 보이게 하는 그런 핏 그리고 이 바지가 생각보다 완전 숏하지는 않아요. 어중뛴 기장의 반바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는 오히려 완전 숏 팬츠보다 이런 살짝 기장감이 있는 반바지가 유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올 봄과 여름을 멋스럽게 보낼 수 있는 팬츠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어플로만 구매한 봄 쇼핑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것 같아요? 저 다 성공했나요?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대신 구매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이니까 보기에 괜찮아 보였던 제품들은 저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꾹 누르고 가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